꼬마 요정 꼬유입니다. 오늘은 꼬유가 생각하는 클린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. 여러분들은 어떤 콘텐츠가 클린 콘텐츠라고 생각하나요?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조회수가 잘 나와야 돼.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. 와, 이거 재밌는데 나도 영상에 넣어볼까? 창의적이고 유익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. 진짜 맞다고 했거든? 그래. 덕분에 도움이 됐어요. 좋아요 꾹! 도움이 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. 어떤가요? 우리 꼬물이 친구들은 어떠한 영상이 클린 콘텐츠라고 생각하나요?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꼬요와 함께 클린 콘텐츠 만드는 손동작 한번 배워볼까요? 먼저 고고 할 때, 고고 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, 이렇게 내 손으로 만드는 클린 콘텐츠. 내 손으로 만드는,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클린 콘텐츠. 이게 마치 우리 친구들이 보는 화면 같죠? 그럼 꼬요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꼬요. 꼬요랑 친구들이랑 놀자. 오늘도 꼬요랑 놀자. 안녕!